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1번 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할 위치 음 B2 셀이네요. B2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기타 원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어, 청약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엑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안쪽에 지역별 청약 현황이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청약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전용 면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청약 가능액, 그 다음 현재 예치금. 그 다음, 무주택 기간을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다섯 개의 열을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청약 지역에 특별 또는 강역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할 열에서 청약 지역을 선택하시고,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건에 포함하는 값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다가 특별이라고 입력합니다. 특별, 한글 상태에서 특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또는, 마찬가지로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조건이 광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 10 이상,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합니다. 10이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청약 지역을 선택합니다. 청약 지역을 내림 차순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주택 기간을 선택하시고, 오름 차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다음, 다음을 클릭하시고, 마침을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가져오겠습니다. 어,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B2셀부터 특별이라는 글자 또는 광역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데이터 안에서, 어, 무주택 기간이, 어, 1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존 데이터를 범위로 변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범위로 변환 누르시면 메시지 상자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급 필터 문제인데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 어, 고급 필터는 조건을 작성하시잖아요. 조건의 위치가 b34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를 이용한다면 필드명은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함수를 작성하시는데 어, 대리점명이 진짜로 시작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라고 되어 있다면 등호 입력하시고 오 r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 시작하는 글자가 진짜냐 진이란 글자입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레프트 가로 열고 대리점명에 있는 첫 번째 데이터 B3을 선택하신 다음에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가로 닫고요. 그 값이 어, 진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시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글자 수 글자 수를 구하기 위해서 len이라는 함수를 넣는다 l, l e n 그다음 대리점명의 글자 수가 어 3인 데이터 b 3 셀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렌에 대한 가로 탔고 글자 수가 3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5월에 대한 가로 탔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현재 예제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대리점 명가 그다음 9월 그다음 10월 11월 12월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데이터를 추출할 위치는 B37셀입니다라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실 건데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면 어, B2부터 N31 데이터를 가지고 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깜박깜박 합니다. 범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 조건 범위는 조건, 아까 입력하셨던 B34부터 B35를 선택하시고, 복사 위치는 B37부터 F3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대리점명이 세 글자이거나 세 글자가 아닌 데이터를 볼까요? 앞에 진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급 필터를 통해서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는 작업을 해 보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부 서식입니다. 어, B3부터 N31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쪽에 있는 제목 행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등호가 필요합니다. 이퀄 어, 조건이 두 가지네요.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고 뭐뭐 이고 앤드 함수가 필요합니다. 앤드 가로 열고요. 6월의 값, 6월 달의 첫 번째 값은 H3에 있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H열에 있고 3, 4, 5, 6은 달라질 겁니다.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평균보다 작다. 그러면 작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a, v, e, r, a, g, e, 6월달에 전체 데이터를 넣습니다. 6월달 전체 데이터의 평균 값보다 작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이제 7월달이죠. 7월달 값이 있는 i3을 선택하되, 3 앞에 있는 달라만 지워주시고요. 그 값이 작습니까? 마찬가지로 average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7월에 해당한 데이터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average에 대한 가로가 닫힌 거고요. 다시 한번 n d 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네, 두 가지 조건 중, 조건을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 봤더니, 음, 모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글꼴 형, 글꼴에 오셔서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의 빨간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굵게, 글꼴 색깔을 빨강, 지정하시고 확인. 조건부 서식의 조건과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입니다. 3번에 오셔서요.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인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에 대한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을 선택하셔서 모든 셀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오셔서 보호 탭에 가셔서 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은 53부터 음, 오른쪽에 있는 53부터 531까지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 보호 탭에서 이 부분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숨김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 셀 서식은 보호, 허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는 검토 탭의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잖아요. 그래서 검, 검토 탭에 가셔서 시트 보호를 선택하신 다음. 잠긴 셀을 선택하고 잠기지 않은 셀을 선택하고 셀 서식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세 가지 옵션은 체크하시고 암호는 넣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통합문서 보호를 클릭하셔서요. 워크시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구조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번째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에 대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본작업 내용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약 지역. 표 1의 청약 지역과, 그 다음, 표 2, 오른쪽에 있는 청약 지역 코드를 이용해서요. A3부터 A33 영역에다가 번호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청약 번호는요, 청약 지역에 따른 코드와 지역 코드가 있어요. 오른쪽 표 위에서 찾겠죠. 서울, 부산은 AL, 기타, 강역시는 BL. 기타 지역은 CL이라고 되어 있는 코드와 1년 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1년 번호는, 어, 수식에 입력된 행의 번호에서 3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4셀이라면, 어, 현재, 현재 수식을 작성한 행의 번호는 4입니다. 4에서 3을 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 부산인 경우는 AL-1번, 그 다음에 기타 강역시는 AL- 뭐, 수식이 5행이라면 다시 2가 된다, BL-2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를 음, 네, 사, 모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서를 A4셀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어, 첫 번째. 내가 오른쪽에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올 지역 코드와 그다음 ROW 함수를 통해서 행의 번호를 가져올 행의 숫자 값을 둘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A4셀에다가 커서 갖다 놓시고요. 으 Equal C O N 네 C O N C ATE N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주는 함수이고요. 가로 여시고요첫 번째 가져 연결하실 데이터는 청약 지역에 따른 지역 코드를 가져옵니다. 함수는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시면 되는데요. VLOOKUP 함수 나는 내가 같은 행에 있는 지역 코드를 아니, 청약 지역을 심표 오른쪽에 가서 지역 코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지역 코드는 제목을 포함하셔도 되고요. 실제 서울 지역,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 어, 표 2의 데이터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여기에서 범위 정한 첫 번째 청약 지역을 찾은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에 있는 지역 코드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폴수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0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심표 어, 이제 지역 코드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하이픈이 필요합니다. 하이픈은 큰 따옴표 묶어서 하이픈, 빼기 넣어주시고, 신표. 그 다음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로란 함수를 열고 닫고 하시면 4라는 현재 행의 번호가 4니까 4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빼기 3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지역 코드 빼기 그 다음 현재 행 번호에서 3을 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D4부터 D33 영역에다가 청약 가능액을 표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고요. 표 3을 이용해서 표 3에 이용해서 어 청약 지역과 그다음 네 위쪽에 있는 청약 지역과 전용 면적을 이용해 가지고 면적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커서를 D4에 갖다 놓으시고요. 값을 찾아다 표시하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먼저. 첫 번째 범위는 실제 값만 넣으시면 되세요. 실제 청약 가능액이 있는 L10부터 십2 영역까지 선택하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행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매치. 매치 함수는 첫 번째 찾을 값은 같은 행에 있는 청약 지역을 신표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네, 표 3에 있는 어 K5부터 아 K10부터 k 1 2에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참조하는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문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넣고 가로 닫으시면 인덱스 함수의첫 번째 범위 넣고 그다음에 그 범위 안에 행의 위치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심표. 매치 인덱스는 행 아, 범위 행 열입니다. 열의 값이 필요합니다. 열도 마찬가지로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전용 면적 같은 행에 있는 C4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갔더니 데이터가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부터 136까지 되어 있는 어, 전용 면적 값을 범위 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한 영역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데이터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면 보다 자금이라고 1이라고 넣습니다. 만약 내림차순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을 넣는 거고요. 그래서 1이라고 넣으시고 매체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얘는 배열 수식은 아니에요. 그냥 수식이에요. 엔터 누르시고요. 어, 서울 지역이면서 59니까 서울 지역이면서 59는 첫 번째 행에 86을 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9 안에 300입니다라는 값이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 16 부터 L 18 영역 에다가 평균 을 계산 하 라고 되어있 고요, 네, 평균 을 구해서 음, 무주택 평균 이5.7일 경우 는네 모가 다섯 개있 습니다. 그래서 리피트 함수 를 통해서 이렇게 어, 문 자를 표 시하 는 문제 입니다. 에 16세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우리는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R, 리피티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를 누르시면, 어, 네모를 찾, 검정색 네모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쭉 내렸더니, 네, 검정색 네모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신표. 그럼 몇 개를 반복할까요? 예, 숫자를 물어봅니다. 그 숫자는 평균값을 이용하고요. AVERAGE 함수를 이용하는데 AVERAGE 가로열고 IF 가로열고요. 그 다음 청약지역에 해당한 청약지역이 B4부터 B33 영역 안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왼쪽에는 서울, 부산과 같습니까? 네,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무주택에 대한,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어, 무주택 기간에 해당한 범위 F4부터 F33까지인가요?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래서 어, 서울 부산에 해당한 무주택 기간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고요. 리 i f t 가로 닫습니다. 그래서 총 가로 세번이 닫히는 거죠. 그리고 배열 수식이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음, 네 번째 문제는요. 표 1의 현재 예치금을 이용해서 표 5에다가 비율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비율을 구하는데 컴 어, 프리퀀시 함수하고요. 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음 m22부터 m26까지 어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면 배열 함수입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는 fr 까지만 입력하시면 프리퀀시 함수가 어 선택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의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네, 2, 4부터요, 2, 33까지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신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은 뭘로 정할까요? 네, 300부터 나와 있는 L22부터 L26 영역의 기준을 가지고 값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몇 가지만 하게 되면 분포도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구한 값을 나누기. 전체 의각 범위의 인원수를 구했는데, 이걸 나누기. 전체 인원수로 나누래요. 전체 인원수는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그럼 전체 현재 예치금이 있는 데이터가 몇 건인지 세어보기 위해서 2, 4부터 2, 33까지를 선택하시고요. 카운트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곱하기 100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0 그리고 이 예제도 배열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입니다. 어, 배열 수식을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네, 이제 비율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고요. 어, 청약 가점입니다. I4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청약 가점 입력받는 값은 무주택 기간과, 그 다음, 부양 가족 수와, 그 다음, 가입 기간입니다. 네. 그 다음, 청약 가점은, FN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곱하기 2 더하기, 부양 가족 수 곱하기 5 더하기 가입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기간으로 계산하되 가입 기간이 1, 1년 이하이면, 어, 그럼 조건을 또 주셔야 되겠네요. if, 만약에요, 만약에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하이다. 이하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다면, 1보다 작거나 같다며 이하니까 같다가 들어가야 돼요. 작거나 같다면, FN 청약 가점은 가입 기간 미달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FN 청약 가점식을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if니까, e n 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수식을 다 쓰셨다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으시고요. 커서를 i4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어, 범주 선택은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함수 선택은 fn, 어, 청약 가점이라고, 어, 함수 이름을 넣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무주택 기간 클릭, 그 다음에 청부양 어, 가족 수 클릭, 그 다음에 가입 기간 클릭,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네 확인, 네 얘는 계산돼서 났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가입기간이 1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가 한 건이었나 봐요. 여기만 가입기간 미달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어, 기본과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그림 부분을 클릭합니다. 표 또는 범위 선택에 A2부터 E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만드시, 계시겠습니까?라고 깜빡하면 깜빡깜빡하면 범위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기존 워크 시트 선택하신 다음 문제 봤더니 위치가요 G2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G2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는데요. 전용 면적을 선택하셔서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열 레이블에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약 지역을 선택하셔서 행 레이블에다가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현재 예치금지금이갑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을 값에다가 표시하시고요. 다음은 제행열 값에 대해서 레이아웃 배치 작업이 되셨다면 어,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의 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약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서울과 부산은 서울, 부산이라고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강역시, 서울 특별시만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그룹 1번 하나가 만들어지죠. 여기에 직접 서울, 부산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먼저 미리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그림을 자또 봤더니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 전라남도, 제주, 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어 해당 지역을 선택합니다. 강원도 그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경기도 그다음 전라남도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제주 특별 자치도, 그다음 어, 화면에 내려가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네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요, 음, 기타 지역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강역시들만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강주강역시, 대구강역시, 대전강역시, 울산강역시, 인천강역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 3이 만들어지시면 여기에다가 기타강역시라고 입력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용 면적은 합계 현재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음, 내림 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커서를 I2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현재 예치금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합계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는 음, 커서 G2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서 네,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천단이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나? 문제의 그림에 봤더니, 네, 천단이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단이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피버 테이블 작성하신 다음에, 문제 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어, 매크로 문제입니다. 네, 데이터 표를 작성하시는 매크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먼저 비어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데이터 표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서 국어와 수학 점수별 총점을 C5부터 L19 영역에 구하는 데이터 표고요. 실행하기 위해서 수식도 매크로에 기록하는 비록해서 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표를 작성하시려면 행과 열이 교차하는 어, B9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수식은 s 프 m p r o d u c t 함수를 통해서 어, G4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가 반영 비율을 각각 곱해서 더한 수식입니다. b 구셀에다가그 수식을 살짝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는 sumproduct라고 입력할까요? sumproduct라고 입력하시고요. 국어부터 아 국어와 우리는 그 다음에 네 국어와 수학만 들어가네요. 그래서 국어와 네, 국어부터 탐구까지 다 넣으셔도 되겠네요. 국어부터 탐구까지 해서 C4부터 F4 심표그 다음 반영 비율이 있는, 어, C5부터 탐구까지는 F5까지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수식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만 반영해서 데이터 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어, P9 셀부터 내가 작성한 수식부터 L19 셀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표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행에 입력된 셀은 어디다가 대입하겠습니까? 국어 점수니까 C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열에 입력된 셀은 수학점수니까 수학점수가 있는 2, 4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국어의 점수에 따른 어, 총점의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점수에 따른 어, 총점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매크로로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현재 매크로 기록하는 작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매크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나 도형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제선 도형입니다. 도형은 삽입 탭에 가시면 기본, 어, 도형에 기본 도형 안에 빈 면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의 두 번째 칸 정도에 가시면 빈 면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치가 i3부터 i3 셀부터 시작해서 k5까지 드래그합니다. i3부터 k5 영역까지 드래그하시고요. 그다음 음 도형은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연결하셔도 상,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드래그하신 다음에 바로 데이터 표 실행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갈수 있도록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매크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저처럼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동 복사가 뜹니다. 다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누르시면 어, 메뉴를 표시할 수 있고요.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데이터 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표의 총점 값을 다 한번 지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표 실행 버튼 누르시면 수식도 입력되면서 어, 각각의 국어와 수학 점수에 따른 총점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o,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1번에 어, 작성된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의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의 2018년 개화 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달래 개화 시기가, 아, 여기 있네요. 표 2에 있습니다. 표 2에 F3부터 네, 2 0 1 8년에 데이터를 추가하니까 G13세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이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컨트롤 C.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니까 네, 이렇게 어 색깔 연두색 계열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어 2018년도가 아니라 진달래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차트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선, 클릭하시고요.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진달래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진달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트에 벚꽃 개나리 진달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럼 첫 번째에 대한 차트 수정 작업이 되셨고 두 번째 개나리 계열에 개나리 계열은 붉은색 계열이죠. 개나리 계열을 영역형 차트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영역형을 선택합니다. 영역형을 선택하시고요. 오셔서 영역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영역형입니다. 누적 영역형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영역형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어, 개나리, 음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영역형으로 바꿨던 개나리 계열을 미세효과에 빨강 강조 2로 어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도형 스타일을 서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빨간색에 강, 빨강, 그러니까 미세 효과의 빨강의 강조 2를 선택,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벚꽃 계열의 강원. 그럼 벚꽃이면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를 선택,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벚꽃의 강원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셨고요. 이제는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위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네 번째입니다. 벚꽃 계열. 다시 한번 클릭할까요? 어, 차트 아무데나 클릭. 다시 한번 벚꽃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벚꽃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선 스타일에 가셔서 완만한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어, 표식, 을 마름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식 옵션에 가서서 마름모에 해당한 모양을 찾습니다. 네, 세, 위에 두 번째 있네요.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기본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위쪽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눈금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 세로 눈금선에 주 눈금선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합니다.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의 축 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로 항목축을 마우스로 클릭, 항목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화면이 좀안 보이니까 올릴게요. 항목축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 축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가로축의 세로축 교차의 위치를 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눈금. 그러면 아래쪽에 축 위치를 선택하시고요. 눈금을 선택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차트에 대한 수정 작업이 되어 있는가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이 같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작업 1번 차트 문제 수정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타 작업 두 번째입니다.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첫 번째입니다. 어, 소장 도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어, 도서 등록 폼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 선택. 그다음 소장 등, 도서 등록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폼을 보여 주세요라고요. 도서 등록.show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폼을 선택, 도서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코드 보기 갑니다. 개체에서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다음 도서 분야 CMB 도서 분야에다가 CMB 도서 분야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로소스는 연결된 데이터는 J5부터 J12입니다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폼 초기화 두 번째 구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에서 국내서가 가장 음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초기화 작업에 엔터 한번 누르셔서 추가할 건데요. OPT 국내서 가 선택될 수 있도록 가는 u e 라고 하면 하나가 선택될 수 기본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첫 번째 문제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고 초기화 작업 하셨고요두 번째 조금 있다 하고요. 세 번째부터 할까요? 종료 버튼입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후에 이렇게 메시지 상자로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now 현재 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위해서 now 함수 넣으시고요 한칸 한 띄우신 다음 폼을 종료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어, 그 메세지 상자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을 종료합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메시지 상자를 보여준 다음 폼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네 프로시저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홈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준셀을 잡을까요? B4셀이 되겠고요. 연결된 행이 2개에다가 바로 위쪽에 표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결된 행의 개수는 3개. 6행부터 입력을 해야 하니까 더하기 3이 됩니다. 더하기 3이 되는 이유는 현재 기준부터 연결된 어, 비어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된 행의 개수가 3개이고 나는 6행에 입력할 거니까 도하기 3을 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 입력할 행의 위치는 i는 range b 4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행의 개수 loss count 한 다음 도하기 3을 하면 6행부터 입력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셀즈 내가 구한 행의 2번은 비행 비열이 되겠죠. 여기에 CMB 도서 분야를 입력할 거고요. 비열은 도서분야 분야 세 번째 구분은 내가 선택한 값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OPT 국내서를 선택을 했다면 출락값이라면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이 국내서라면 then 우리는 셀즈 아이콘 마 3에다가 국내서라고 입력할 거고요. 만약에 어 외국서를 선택했다면 else if opt 외국서를 선택했다면 출락값이라면 저희는 셀즈 아이콘마 3에다가 외국서라고 입력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는요, 물론 세 번째가 선택이 되어 있겠지만 else 셀즈 아이콘마 3에다가는요, 이북이라고 e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이북이라고 e 입력합니다. 이제 if 구문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열에 대한 작업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 제목입니다. 제목은 직접 입력하는 거니까 폼에서 입력한 i,4는요. txt 제목에서 입력한 값을 입력할 거고요. 셀즈 i,5 다섯 번째 2열에 대해서는요. 2열은 구입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도 입력받은 값이에요. 근데 숫자이기 때문에 val 함수 이용하셔서요. txt 구입 가격입니다. 라고 입력합니다.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 하나, 둘, 여섯 번째 열에 대해서는 저자명.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저자명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출판사입니다. 여덟 번째는 출판 연도입니다. 네, 출판 연도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다른 옵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맞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어, 개발도구 탭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소장 도서 등록 버튼 누르면 폼이 나오는가, 도서 분야에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 그 다음, 국내서인지 외국서인지 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어, 제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가격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저자명 입력하시고요. 출판사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출판년도 입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임의로 데이터 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등록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상자가 뜨는지. 폼을 종료합니다 라는 메시지 상자가 뜨는지 날짜 시간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 버튼 누르시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